안녕하세요, 폭무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와, 또 아침에 이렇게 길 위에 서다 보니 또 한결 새로워진 이런 우리 주변의 모습들 새록새록 좀 느껴지네요. 지금 땅바닥이 좀 젖어 있어요. 아마도 간밤에 비가 좀 내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살짝 쌀쌀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오늘 기온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 6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제와 좀 비슷한 날씨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미세먼지는 좋음인데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기가 또 조금 이제 안 좋아지려고 하죠.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좀 쌀쌀하네요. 비가 내려서 그런지. 지금은 또 되게 안개가 많이 끼어 있고요. 해가 뜨려면 좀 남았고 멀리서 이렇게 다구름 소리는 들리긴 하는데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 뜨려면요. 이렇게 좀 쌀쌀한 느낌이 들 때는 좀 걸음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좋죠. 몸을 빨리 빠르게 데우는 게 좋습니다. 사실 뛰는 것도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뛰기보다는 빠른 걸음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도로를 다니는 차량은 또 많아요. 특히나 이제 안전운전 좀 유의해야 되고요. 그다음 보행자들도 조심해서 이렇게 같이 서로 안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차는 진짜 이렇게 실제로 보는 모습보다 좀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네. 잿빛하는 약간 보라색 느낌도 들고요. 맨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뿌옇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네. 이렇게 촬영하는 폰에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들은 진짜 좀 멋있습니다. 아름답기 그지없네요. 날이 이렇게 썰렁하다 보니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시야도 좀 많이 걸어 시야가 많이 가려지네요. 이걸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번에 그 한국에는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참 눈을 의심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참 떠올리기도 싫지만 그리고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에 참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죠.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런 참사가 있지 않게, 일어나지 않게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잘 할 겁니다. 네.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일들을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 초중고등학교에서, 네. 초중고에서 말이죠. 그런 놀이를 한답니다. 네. 일명 압사놀이. 햄버거 놀이 아시나요? 한 명이 바닥에 엎드리고 그 위에 누군가 또 엎드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그 위에 올라타는 놀이. 이거 학창시절에 한 번씩 경험을 다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별로 우리가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상을 못했던 당시에는 그냥 웃으면서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방송에서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예능 프로에서 맨 밑에 누군가가 깔리고 그 위에 겹겹이 사람이 올라타는 장면. 이게 사실은 어떤 한 면에서는 재미 요소가 있어요. 그 자체로 재미 요소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고통스러워 하는 거. 한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겹겹이 그 고통의 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 마치 무슨 그 게임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처럼, 1등을 한 사람인 것처럼, 그 게임의 승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면서 서열이 딱딱 매겨지죠. 누군가의 고통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 그 안에서 재미 요소를 찾는 일. 예전 코미디에서는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슬랩스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타인에 대한 공격, 일종의.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고통, 그 고통의 희화화. 네.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인 어떤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하고는, 그 상황과는 동떨어져서 거기서 뭔가 전혀 상관없는 일이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냐, 나는 그 위에 그냥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나한테는 일어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놀이가 지금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줄을 서야 되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급식 시간 이럴 때 막 밀어붙이고 막 다른 학생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이나 어떤 존재인가. 단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이거를 어려서 그렇다고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뉴스에 어제도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그 교육은 전무하다. 마치 교육 당국의 그런 이제 어떤 노력 부족? 그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마치 시도를 안 한 것처럼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교육 당국의 문제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으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어떤 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게 진짜 큰 참사로 이어졌다. 이걸 하나하나 막 분석을 해야 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까요? 물론 좋습니다. 교육을 하는 건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사람이란 그거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이 맞아요. 학생들이라서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은 조금은 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사람의 기본이 되는 어떤 소양, 덴데미 이게 과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른 어른들을 만나면 와, 이 사람 참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와, 이 사람은 참 이런 소양을 갖추고 있구나. 어렸을 때부터도 되게 이제 인성이 좋고 이렇게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왔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를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자녀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걸 좀 느낍니다. 막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른바 난리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부모는 그렇진 않아요. 부모는 점잖고 마치 올바른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 아이의 행동이 개차반이라면 저는 그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사실은 숨기고 있는 거구나. 이 소위 말하는 이 올바른 이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내면에는 저런 부분들 최소한 어렸을 때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저렇게 행동했다는 얘기는 다 자라나서 완전히 그 행동을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됐을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이쯤 생각하게 되면은 좀 어질어질하게 되죠. 결국은 어른이란 거는
사회적인 통제를 느끼기만 할 뿐.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통제되고 있어서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일 뿐. 사실은 지금도 그 햄버거 놀이 또는 김밥 놀이, 김밥 놀이는 네, 햄버거 놀이와 비슷한데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손을 잡고 누워가지고 김밥처럼 똘똘 마는 그런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들 명칭은 놀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가혹한 처벌 같은 거거든요. 좀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놀이라는 명분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한 사회를 이루는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런 상황 자체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게 희화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재밌는 놀이처럼, 놀이인 것처럼. 강요에 의해서건,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서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을 또 재미로 삼으려고, 희화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 좋습니다. 그거를 몰랐으면은,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이제는 그런 참사를 역이용해가지고, 그것 자체를 희화하고, 나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한테는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뭐, 하면서, 그냥 그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게 과연 나이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은 사태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을 재밌게 생각하고 무엇을 슬프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 과연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지금 벌써 7시 3분인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